자, 상가감수 극한이에요. 상가감수 극한이 있습니다. 근데 극한이 뭐 별 게 없죠. 왜 별 게 없냐 하면 상가감수 연소감수야 아니야? 맞아요. 연소감수지. 연소감수는 극한 쓸 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돼요. 맞나요? 대입만 쓰면 돼. 단 분모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 분모가 0되는 케이스로 어떻게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맞지? 그 경우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꿔주면 돼. 자, 일단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연소감수이기 때문에요. A 집어넣으라고 하면 대입, 코사인 대입, 탄젠트 대입. 당연히 탄젠트는 정의되어 있는 내용 안에서만 해야 돼. 탄젠트는 연소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근선에 해당하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정근선에 대한 식이었죠. 맞지? 얘는 집어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놈입니다. 자, 문제는요, 상가감수 파트에서 너가한테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야. 실제 이과 애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당연히 미분도 쓰고 뭐도 많이 쓰겠지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는 1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는 1입니다. 맞죠? 이건 단순 외우기만 외우셔도 돼요. 지금 증명해야 되겠죠? 간단하게라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귀찮죠? 자, 원래 이러한 부채꼴이 있어요. 반지름 1으로 합시다. 가장 무난한 놈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껐어요. 그러면 우리 요 길이를 아까 내가 저 지난 이 수업 증명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있었죠. 요 길이가 코사인, 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요걸 세타로 한다면, 요거는 여기서 x라 할게요. 코사인 x. 맞지? 콤마, 사인 x 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다, 이거? 요 길이 얼마? 사인 x. 요 길이는요? 코사인 x. 맞지? 자, 근데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은 지금 여기서 못 써요. 코사인은 못 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금방 요 길이를 언급을 해버렸죠. 맞지? 자, 요 삼각형 넓이는 뭐가 돼요? 요게 지금 뭐라고요? 사인 x.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x입니까?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쌤,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요? 부채꼴 넓이 공식 뭐였죠? 2분의 1 R L 또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L을 모르니까 지금은 2분의 1 R 제곱인데 R이 1이야 둘 다. 맞죠? R 제곱 세타. 그럼 어떻게 돼요? X. X.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사인 요거를 뭐라 부르고? 코사인.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예요? 탄젠트 x. 탄젠트 x예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1분의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죠? 맞나요? 자, 당연히 넓이는 누가 제일 작고 앞에 있는 요 놈이 작고 그 다음은 요 놈이 작죠. 됐나? 자, 양변이 2로 나눠, 2를 다 곱해버립니다. 맞죠? 2를 다 곱해버리고 x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x분의 sin x가 되나? 네. 얘는 1 됩니까? 네. 얘는 x분의 탄젠트 x가 되겠죠. 맞지? 자, 이게 전부 다 양수는 맞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1싸움 안에서 그렸고, 1싸움 안에서 그렸으니까. 그럼 양수면 얘하고 얘 중에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만 뒤집으면 얘가 더 크겠죠? 그러면 다시 sin x분의 뭐 이걸로 끝났나? 극한 쓰면 증명을 하도 안 해가지고 아, 요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미안, 쌤 한 개 실수했다. 자, 자, 미안. 다시 한번 볼게요. 2분의 1은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지금 sin x, x라고 돼 있잖아, 맞지? 이 x를 얘를 건드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원파 때에서 배웠던 스퀴즈 정리 기억납니까? 수툰가? 왜 헷갈리노? 수원 맞죠? 샌드위치 정리 기억납니까? 얘가 극한 1로 가고 얘가 극한 1로 가면 얘도 장인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거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걸로 잡아줘야 되죠? 맞지? 자, 그러면 2분의 1은 다 날라간 상태. 그럼 여기에 뭘로 나눠버린다? sin x분의 x.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sin x로 나누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1 됩니까? 이거 sin x 나누면요? sin x분의 탄젠트 x지. 맞지? 근데 탄젠트... 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맞죠? 이거 지금 사인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 돼버려요? 코사인 x분의 1입니까? 되나요? 자, 이제 뒤집자. 이제 뒤집으면 어차피 이거 다 양수죠. 뒤집으면 이거 1 되나? 얘는요?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x분의 얼마 돼요? 사인 x. 요거는요? 코사인 x 되나? 맞지? 이제 뭐 쓴다? 리미트. 됐지? x를 어디로 보내버려? 0으로 보내버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기본 내용이 이거라서 그런 겁니다. x를 0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코사인 x는, 자 이거 다 썼어요. 난 왼쪽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요? 1로 갑니까? 오른쪽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요? 1로 갑니까? 아 이거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는 어차피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내가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정리하는 건데 제일 마지막 쌤이 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x분의 미안하다. 탄젠트 x, x분의 탄젠트 x는 x 코사인 x분의 사인 x 뭐 이래 돼 있죠? 맞지? 자, 얘는 이 극한의 성질을 써서 푸는 거야. 적어줄까요? 적어야 될 것 느낌 든다. 맞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러고 막 대충 풀어준다고. 자, 얘는 탄젠트가 뭐다?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맞지? 얘 정리하면 리미트 x는 0으로 가는데 x분의 사인 x 맞죠?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죠. 맞나요? 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 데 있잖아. 모든 극한은 너가 문제되는 건 딱 하나의 이유야. 분모가 0이 된다는 거. x가 0으로 갈 때 이게 0 되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극한을 쓰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구해버렸잖아, 지금. x분의 sin x는 어디로 간다, 이거? 1이란 말이야. 단, 얘는요, 뭐 정리해줄 필요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여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거든? 1로 가거든. 그래서 답은 1이 돼요. 내용은 별거 없죠? 그냥 아무 말 없이 풀어줬으면 되는데, 맞지? 괜히 앞에 주저리주저리 말 깔고 다 적고 없어 보이게. 자, 일단 요렇게 됩니다. 됐나?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자, 얘는요 봐봐. 일단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코사인은 성립 못합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에 코사인은 없어요. 그럼 쌤 문제에서 코사인 나오면 어떡합니까? 변형해야 돼요. 변형해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내 문제 보면서 변형을 알려줄 거고, 일단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뒤에 문제 있지 싶은데 그냥 하나만 봐줄게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 개만 봐줄게요. sin 2x를 3x 나눈 거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 결론적으로 0분의 0 골라와요. 맞지? 못 푼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놈이랑 이놈이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0으로 가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모양만 같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2x가 있으면 밑에도 뭐 있으면 돼? 2x가 있으면 되지.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방법은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난 여기 2x 나누겠다.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여기 2x로 나눠버리겠다고. 그러면 sin 2x 되지. 책에는 여기 2x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주고 이따로 나오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여기도 뭘로 나눠주면 돼? 2x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3x 있고 여기 뭐 2x로 나눠줬다. 이거 얼마로 간다? 1.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잖아. 약분되니까.
그럼 답은 얼마다? 3분의 2. 뭐 또는 이거 2x 나왔다고 여기 2x 곱해서 3분의 2. 뭐 자기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x 앞에 개수를 읽어주는 케이스 꼴로 나와요.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조금 더 익숙해지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푸세요. 풀다 보면 요령이 보이는 거잖아, 맞지? 요령부터 들어가다가 날리지 말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맞죠? 실제로 배운 적 없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니들이 쓰는 극한은 분모가 0이 되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 거잖아. 얘 분모 0대 안 돼? 안 되지. 단순 계산만 쓰면 답이에요. 대입만 하라고.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 돼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입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30. 3분의 루트 3. 이거 정리하면 되죠. 날라가고. 3분의 2. 맞나요? 2번 볼까요? 얘는요, 쌤. X가 2분의 파이로 가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X가 2분의 파이로 간대. 근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분모가 0이 되나? 네. 맞죠? 됩니까? 뭐 어떻게 할까? 이제 뭔가를 써야 된다는 거지. 자, 보통은 0 되는 케이스에서 저 분모가 0 되는 케이스에서 뭐 어떤 약분을 정리해서 풀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그냥 단순 정리만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간대요. 그럼 얘는 치환을 할까? 책에서 뭘로 풀어놨니 이거? 그냥 갖다 풀어놨나? 코사인 제곱 정리해서? 네. 원래 근데 치환으로도 많이 풀거든요? 치환으로 많이 푸는데 이건 그냥 정리합시다. 이건 지금 간단한 문제니까 요 뒤에가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겠지. 자, 코사인 제곱 우리 변형시킬 수 있죠? 코사인 제곱은 뭐죠? 그러면 1-sin x죠 이거. 그럼 얘는 1-sin 제곱입니까? 그럼 1-sin 제곱 바로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근데 난 또 적고 있죠. 자, x가 2분의 파이. 1-sin x. 얘는 1-sin x. 그 다음에 1+sin x. 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일 거니까 얘들이 0분의 0꼴로 나왔을 때는 서로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건 약분해줘라.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삼각함수의 극한은요 모의고사 단골이거든요. 알겠니? 특히나 도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쌤이 문제 정리해 주겠지만 어떠한 도형에서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나 나왔는데 이 반지름을 뭐 t라 한다 t분의 ft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럼 나중에 막 다 날아갑니다. 막 꼬이고 짜증나고. 근데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은. 자, 이거 약분 되나 안 되나? 약분 되죠. 어차피 2분의 파이 집어넣는다고. 정리하면 어디로 나와요 이거? 2로 나오나요? 네.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요. 맞지? 3번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파이로 가는데 사인 x분의 사인 2x입니까? 맞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런 문제 나왔어. 사인이 기본적으로 갈고 나오면 깔면 되죠 밑에. 맞죠? 그럼 여기도 곱해줄까? 왜? 위에도 덩어리가 있어서. 그럼 얘는 뭐 깔면 돼? 2x 깔고 여기 2x 곱해주면 됩니까? 네. 그럼 어차피 극한 쓰면 어디로 가요? 1. 얘는요? 1. 그러면 얘는 약분 약분 얼마 남아요? 2. 됩니까? 네. 간단하죠? 쌤 뭐 잘못했나? 답 마이너스 2 돼 있죠? 네. 내가 뭐 잘못 풀었나? 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x가 파이로 가는 걸로 풀고 있죠. 미안합니다. x가 파이로 가잖아. 극한은 x가 0으로 가야 돼요. 미안 쌤 잘못했다. 자,
sin x분의 sin 2x인데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분자 sin 2x는 sin x 더하기 x죠. 요거 우리 덧셈 정리 쓰면 얼마 돼요? 기억납니까? 유도해, 모르겠으면. sin set, 그러니까 sin x 더하기 x잖아. 네. 맞지? sin의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잖아. 그렇지. e sin x. 코사인 x죠. 맞죠? 아까 쌤이 왜 틀린지 기억합니까? 뭐 때문에 틀렸어요? 혹시나.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내가 지금 0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 바로 풀어버렸죠, 그냥. 자, 정리하면 이거 날라가나? 네. x 파이드 간대.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1. 그럼 답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4번 봅니다. 얘는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4분의 파이로 갑니다. 자, 코탄젠트가 뭔데요? 탄젠트 역수. 맞죠? 탄젠트 역수는 맞죠? 잘하네?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탄젠트는 탄젠트로 그대로 두진 않아요. 보통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두죠. 그러면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그러면 내가 분모 문자에 이게 얘 분모에 지금 사인이 있다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분모 문자에 전부 다 사인을 곱해버리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sin x 마이너스 cosine x입니까? 네. 그럼 얘는 sin x 뭐죠 이거? 아니 내가 잘못했나? sin x 아 정신 넣고 했죠. 내가 지금 아까 졌어.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분명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내가 또 좀 당황스러웠어. 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sin x가 있다, 맞지? 그래, sin x 곱했어요. 그럼 여기도 곱해야죠. 맞지? 자, 약분 되나? 네. 그럼 얘는 x가 4분의 파이로 가는 sin x잖아. 어차피 이거 0 아니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네. 2분의 루트 2. 됩니까? 네. 이래서, 뭐, 이거를 보는 쌤들도 있어요. 저 뭐냐면, 유튜브 제 들어오는 분석 그러나 하여튼 요거를 보는 시청자 나이가 있어. 나이가 웃긴 게 학생 때의 나이는 40%도 안 돼요. 2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싶은 건 있잖아. 애들 수업하기 전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수업하시면 됩니다. 나는 쌤이 조금 솔직히 지겹잖아. 내가 풀기엔 좀 지겹잖아, 맞지? 안 풀어왔는데. 그러니까 얘는 실수를 하게 되죠. 뭐 너한테 내가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에게 편집의 기술은 있지만 편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본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이제 나왔다, 맞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 이거 뭐다 깔아면 돼요? 밑에. 3x 깔면 되죠. 그러면 sin 3x 맞나? 당연히 3x 다시 곱해줘야 돼요. 얘는 2x 깔면 되고 탄젠트 2x 당연히 여기도 2x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얘 어디로 간다? 1. 얘도 1. 그러면 xx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2. 근데 아까 우리 공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읽어줘도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얘는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맞죠? 내가 풀기에는 재미가 없죠.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4x분의 sin 3x입니까? 빼기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뭐분의? 4x분의 sin 2x. 자, 이거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하면 원래 3x 깔고 3x 깔고 약분 약분하고 하면 뭐 나온다? 4분의 3 나온다. 얘는 2분의 1 나온다. 그럼 4분의 3에서 4분의 2 빼면 이해됩니까? 네. 이래니까 답을 확인하게 되잖아. 3번. 자, 3번을 보면요. 뭐야, 저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탄젠트 탄젠트 x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각의 자리에 들어가 있죠? 맞지? 그러면 딴 것도 필요 없이 내가 지금 형태를 바꿔야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탄젠트의 탄젠트 X라는 놈이 나왔으면 어차피 얘를 1로 보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에 탄젠트 X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모양이 같으니까 맞나요? 왜? 탄젠트 X 0으로 보내면 이거 0 되고 그럼 다시 탄젠트 X가 0이 되니까 탄젠트 0이죠. 그럼 그것도 0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아까처럼 극한 쓸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얼마야? 1이야. 근데 원래 지금 뭐 있었는데 분모에? X가 있었거든. 그리고 원래 없었던 탄젠트 X를 분모에 내 마음대로 깔아놨기 때문에 다시 분자에 붙여줘야 뭐가 돼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얘도 뭐야? 1로 가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간대요. 자, 5번에 X분의 사인 X도로 돼 있죠. 이거 60분법이네. 호두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호두법으로 바꿉시다. X60분 저 뭐야 호두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 돼요, 이거?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는 거죠, 원래. 호도법 바꿀 때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잖아. 뭐 뒤에? 이 도에다가. 그러면 180분의 파이 x 이래 됩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네. 뭘 한다? 실제로는 끝났어요. 아까 우리 이런 형태처럼 얘가 지금 x가 나왔어. 180분의 파이 x로. 그럼 여기도 결론적으로 뭘 곱해줘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고 여기 다시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쌤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180분의 파이를 여기에 딱 곱했고 다시 여기에 다시 뭐 하면 돼?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고 이거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답은 180분의 파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맞죠? 그 다음 5번에 나왔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코사인은 상가감수의 극한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코사인은 상가감수의 극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형을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1-cosx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뭘 곱하겠다? 1+cosx를 곱하겠다. 이거 왜 곱해요? 내가 이거 왜 곱했죠? 내가 앞에 어떤 시행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곱했거든요.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얘기하죠. 분명히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문제가요. 상가감수의 극한 파트의 문제는요. 상가감수 범위가 대빵 길게 나옵니다. 이거 다 유리화시키고 놀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려요. 약분시킨다고 하고 있으면. 식을 간단하게 줄일 수는 있어요. 계속하다 보면. 근데 착각하는 게 언제 극한을 쓰느냐. 분모가 0이니까. 맞죠? 내가 0 집어넣는데 0 나왔어. 그래서 쓴 겁니다. 만약 이게 0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끝이에요. 분자에 1-cosx가 들어와 있다고 분명히 또 1+cosx부터 곱하거든 애들은.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다른 놈이 분모에 있는 놈이 0 되면. 알겠어요? 이게 2분의 0이면 답은 0이죠.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자, 일단은 얘는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되죠? 1-cosx은 사인 제곱 x죠. 에 x제곱이네. 맞죠? 얘는요. 이거 x제곱이면 얘가 x제곱 돼야 되지. 맞나요? 저거 어디 갔어? 아, 밑에 거. 미안. 요런 실수는 할 수 있다. 혹시나 뭐 모르고 있을까봐 내가 한번 비워놔봤는데요. 자, 봅니다. 웃지 말라고. 자, 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 만약에 호도법을 내가 60분법으로 바꿔놓을게요. 잠깐만. 이거 되냐고. 네. 어떻게 돼요? 얘 900이죠. 얘 900이지. 30제곱. 얘는 아니 원래 당연히 이렇게 안 돼. 이게 0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X분의 이건데 이거 지금 1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어떻게? X분의 sin X. 그렇죠. 이거를 얘가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 만들려고 또는 얘가 X니까 얘를 X로 뜯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x분의 sin x를 제곱한 놈이야. 맞죠? 네. 됐나요? 그리고 지금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아,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 아, 날파리인 줄 알았는데 내 칠판 쓰면서 떨어지는 가루였어. 자, 얘 봅니다. 얘 얼마 돼요? 1이죠? 1 제곱해도 1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1. 어, 요거 2분의 1인가요? 네. 그럼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도 되죠? 됩니까? 네. 2번 봅시다. 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x를 분모에 곱해야 되겠지. 왜요? 이놈이 지금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고 얘는 사인 제곱 x예요. 그럼 얘는 x 탄젠트 x 곱하기 뭐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x죠. 맞죠? 자, 일단 얘부터 만들고 싶어요. 됐나? 이거 뭐 곱하면 돼요? x제곱. 금방 했던 내용 따라가면 x제곱 곱하면 돼요. 맞지? 그럼 여기 다시 x제곱입니까? 네. 자, 여기는 뭐 곱하면 돼요? x 곱해줘야 되지, 분모에다가. 그럼 다시 여기에다 뭐 해준다? x 곱하면 되죠. 자, 요거 얼마 되죠? 1. 요거 얼마 되죠? 1. 그럼 얘들 둘이 곱하면 x제곱. 여기 x제곱 날라갑니까? 네. 그럼 남는 거는 1 플러스 코사인 x만 남아요. 답 뭐 돼요? 2. 2.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극한값 구하래요. 자,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 극한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x가 x가 0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잖아, 맞지? 그럼 5번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x가 뭐한 대로 가네?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쌤 문제가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시험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쌤이 계속 헤맸던 게 약간씩 아까 2번 문제도 그 문제의 2번 문제도 자 이거 치환해서 풀까 하면서 했잖아. 왜냐하면 그걸 0으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맞지? 근데 인수분해 되고 뭐 이렇죠. 근데 지금 얘는 이제 해봐야 되죠. x분의 1을 쌤이 틀어 놓을게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t분의 1이 됩니까? 네. 그리고 얘는 sin t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 돼요? 1 되겠죠.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자, 그럼 뭘 해야 돼? x-2분의 파이를 뭐로 하자? t로 할까요? 그럼 당연히 리미트 t는 어디로 가게 돼요? 0. 0으로 갈 겁니다.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는 0에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t는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t이기 때문에 x는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겠죠? 네. 맞지?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t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건 이제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야 돼요. 이거 덧셈 정리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뭔데요? 사인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2, 4분면이거든. 코사인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사인 t. 맞나? 네. 그 다음에는 t거든. 어, 이거 쓰면 얼마 돼요? 1. 1. 따라 역수니까 어차피. 답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세 번째. 요 뒤에 한 문제 더 있나? 네. 요 뒤에 한 문제까지만 더 합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지금 또 뭘 하자? 뭐를 틀어 놓자? x-1. 요거 정리해 보면 1-x하고 1+x가 나오지. 네. 맞지? 그럼 내가 1-x를 틀어 놔도 되죠. 네. 맞지? 그럼 1-x를 틀어 놓으면 됐나요? 네. x 대신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x는 1-t가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 여기 집어넣어도 되긴 되는데 맞죠? 여기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x제곱은 얼마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죠. 네. 이제 다 했다. 집어넣기만 집어넣으면 된다. 자, 정리합시다. 리미트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됐죠? 자, 분모는 1에서 얘를 빼야 돼. 근데 1에서 얘를 빼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되죠. 그냥 모르겠으면 여기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맞죠? 나는 그냥 먼저 계산하려고 적어놓은 건데 어차피 시간만 더 적으면 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뭐지 쟤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x죠. 네 동생이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에 x 대신에 뭐 적어야 돼요? 1-t가 되죠? 맞나? 요거 지금 각이에요, 요거 지금. 각입니다. 각자리죠, 이게. 정리하자. 리미트 t는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얘 정리하면 아까 얼마나 먼저 했죠? 1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t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 되나? 네네. 맞지? 왜냐하면 난 이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0이니. 맞지? 그러니까 필요한 거만 없애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t가. 네. 맞지? 얘 정리 어떻게 할까요? 사인. 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90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1 싸움면이고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에 사인에 그냥 뭐 하면 돼요? 2분의 파이 t 되나?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됐죠? 네. 이제 정리할까?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자, 얘랑 얘랑 맞추려고 그러면 요렇게 맞춰봅시다. 네. 요렇게 맞춰보면 여기 2분의 파이 있으면 되지. 네. 맞지? 그래서 다시 2분의 파이 곱하면 되지. 결론적으로 얘 극한수는 뭐 나온다? 2분의 파이 나와야 돼요. 네.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고 다시 여기 2분의 파이 곱해주면 극한수면 1 될 거고 2분의 파이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오죠. 네. 얘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t 마이너스 2분의 1. 어차피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2 되니까 답은 얼마 돼요? 4분의 파이 되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요것만 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자, 봅니다. 얘는 일단 x가 분자에 0 넣으니까 뭐가 돼요? 분자에 0 넣으니까? x가 0으로 간다며. 네. 분자에 0 넣으면 뭐 돼? 0. 0 됩니까? 네. 근데 극한을 썼는데 얘가 나왔네? 4가 나왔네? 이 말은 분명히 0분의 0꼴이다. 아,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분모의 케이스는 무조건 0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x에 0 집어넣었어요. 루트 b-2는 얼마 된다? 0이다. 아, b는 4구나. 됐나요? 네. 이제 다시 극한 쓸까요? 네. 리미트 x는 0으로 가요. 근데 그냥 2x 깔면 되죠. 편안하게. 왜? 이거 어차피 뭐 될 거니까? 1. 1 될 거니까. 그럼 난 여기 2x 적어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 분모는 지금 얼마 돼 있어요? 루트 ax 플러스 4 빼기 2입니까? 네. 자, 어차피 얘 어디로 간다? 1로 가니까 날립시다 그냥. 그럼 다시 정리하면 x가 0으로 가긴 가는데 아직 분자도 0이야. 분모도 0이고. 그럼 또 정리해야 될 게 뭐야? 유리화. 얘 유리화시켜야 되죠. 이놈 유리화시키면 분모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이죠. 네. 그리고 위에는 2x 하나 남았는데 유리화시키면서 올라왔죠. 네. ax 플러스 4 더하기 2가. 그럼 얘 없어지면서 x도 날라갔어요. 네. 이러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대입만 하면 답이에요. 자, 대입합시다. 여기 a분의 2 남았나? 네. 그 다음에 x에 0 집어넣었어요. 그럼 a값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 2 더하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4. 그래서 얘는 a분의 8이 되겠죠. 4. 맞죠? 근데 이놈이 극한값으로 얼마래? 4래. 그럼 a는 또 얼마 돼야 돼요? 2. 2가 되네요. 그럼 A과 A하고 B하고 그냥 값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